저한테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이 있어서 예, 사연을 먼저 살펴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30분 정도. 첫 번째 사연은 이지모드님이 보내주셨고요. 두 달 된 키린이시고 초반엔 잘 빠지다가 2주간 정체기.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이야기죠. 치팅 후에 하루 단식하고 징벌적으로 좀 하셨네. 그러면서 16대8 단식을 3회 정도 했다. 근데 하루에 3kg씩만 왔다 갔다 하신다. 근데 지금까지 총 감량 무게는 7.4kg 많이 빠셨네요. 좀 많이 뚱뚱해서 일반 다이어트로 10kg 감량하고 키토식으로 7kg 감량했는데 하루에 운동 2시간씩 해도 적게 먹어도 몸무게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식단 사진 보내주셨거든요. 이게 뒤에 있고 참고로 더티키토를 하시면서 저당질 소스를 많이 활용하신다고 합니다. 하루 적게 먹으면 800kcal, 많이 먹으면 1600kcal. 보시면 식단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고기류와 야채류, 약간의 현미인 것 같죠? 그 다음에 계란찜, 계란프라이, 방탄커피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기와 샐러드 종류네요. 봤을 때 식단 자체는 그렇게 문제가 되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17kg 정도 감량을 하셨으면 2주간 정체기는 당연합니다. 어떤 분들은 막 3개월씩, 6개월씩 정체기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거나 탄수화물을 잘 줄이고 지방을 충분히 많이 드신다면 몸이 회복 속도 하는 속도를 빠르게 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드시는 칼로리 자체도 너무 낮아요. 800kcal 이거 정도로 드시면은 체중 감량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드시면은 체중 감량 정체기 계속 옵니다. 왜냐면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뭐 아이패드를 산다. 돈이 많으면 잘 삽니다.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돈이 쪼들리거나 없으면은 이거 하나하나를 다 아끼게 되잖아요. 겨우겨우 중고나라 통해서 사고 막 그러다 사기 당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도 충분한 칼로리와 충분한 에너지 그리고 충분한 우리 몸속 호르몬의 재료를 주셔야 그거를 활용해서 우리 몸을 더 정상적이고 더 활력있게 만드는데 사용하실 수가 있다고요. 이렇게 칼로리 너무 줄이거나 단식하지 마시고 지금은 좀 충분히 많이 좀 드셔주세요. 맞아요. 김도희님 말씀처럼 빠질 만큼 빠져서 몸이 지치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눈바디를 차라리 체크하시는 게 덜 스트레스 받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입니다. 김효정님이시고요. 37세 여성, 키토식 시작하고 한 달 되셨습니다. 올해 초에 교통사고가 나서서 누워만 있다 보니까 체중이 78kg까지 올라왔던 상황이고 20대 초반부터 항상 염증 수치가 높아서 임파선이 자주 붙는 상황에 제 영상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체중이 감량되셨고 천문의 사진, 뭐 아침 식사, 점심 고기, 간식, 팻밤 그래서 배가 고프지 않아서 단식을 하신다.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달라 하시네요. 보시면은 고기 그리고 고등어 자반이고요. 쌈채소 이제 이런 소세지와 브로콜리, 계란 이렇게 드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계란 오믈렛, 아보카도 그리고 브로콜리와 컬리플라워. 전체적으로 지방이 엄청 적진 않아요. 아보카도도 지방이고요. 계란 안에 들어있는 뭐 계란 노른자나 이것도 지방 종류, 콜레스테롤 종류고 여기 보시면 기름, 물론 이제 이 기름을 이런 식으로 키친타올로 빼신 다음에 드시는 게 조금 문제이긴 하지만 이 상태로 그냥 꾸준히 계속 진행하셔도 되고 조금 좋은 방식은 기름에 대해서 너무 거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아보카도도 되게 지방 덩어리인데 이런 지방은 뭔가 건강하고 나가 깨끗해질 것 같고 이런데 이거는 되게 무섭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몸에 들어가면 거의 같은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 차이가 있지만 고기에도 불포화지방이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방을 충분히 드셔주셔야 또 우리 몸의 면역력이 또 올라가는 측면이 있고 하니까 면역 염증이 많으셨다고 하니 고지방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기를 권장을 드릴게요. 뭐 사람들은 막 다들 막 지방을 억지로 퍼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뭐 지방 다 빼고 살코기로만 먹어도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만 되면 지방에 대한 섭취가 되게 적어질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왜냐면 우리가 그동안 지방을 빼오던 습관이 되게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데서는 지방량을 늘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염증 수치가 높으면 체질에 따라서 지방 종류도 중요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 염증 수치가 높다는 거는 그만큼 불포화지방산의 섭취가 중요하다는 의미도 돼요.
근데 포화 지방 역시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트랜스 지방이나 식물성 오일 자체가 염증을 유발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콩기름, 식용유, 포도씨유, 해바라기씨유, 카놀라유 등은 전부 드시면 안 되고요. 단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포화 지방이 풍부한 코코넛 오일 등으로 혹은 좋은 것도 라드유가 있죠. 그러니까 라드유나 우지 이런 것들로 요리에 사용해 주시는 것이 훨씬 훨씬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지방에 대한 구성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릭방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먼저 첫 3개월간 근력 운동과 식단을 병행해서 12kg을 감량하셨답니다. 근데 근육량이 좀 줄긴 했는데 만족도가 여전히 높아서 괜찮았다고 하고요. 키토진 다이어트 하신 것 같아요, 3개월 동안. 근데 바빠서 4개월 동안 전혀 못하다가 몸무게가 다시 일반식 하시면서 7kg가 쪘답니다. 근데 요즘은 다시 여유가 생겨서 이제 평생 가는 라이프 스타일로 가져가고 싶다고 하시는데, 먼저 공복에 섭취하는 영양제들이 있던데 영양제도 칼로리를 포함하고 있으니 당연히 공복이 깨지는 것이 맞겠지요? 그렇다면 공복을 깨기 전 식사하기 직전에 섭취하는 것이 차선의 방법일까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공복이 먹어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소량이라 공복에 영향 미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라는 옴스만님의 의견. 네, 사실 정확하게는 비타민 A는 칼로리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열량 영양소와 미량 영양소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열량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으로 구성된 우리 몸 속에 칼로리를 높여줘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거를 열량 영양소라고 하고요. 미량 영양소는 비타민, 미네랄, 무기질 등을 모두 포괄한 그런 것들을 미량 영양소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미량 영양소에는 칼로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소 그리고 열량 관련된 관점에서는 영양제를 드신다고 했을 때 단식을 깨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면 열량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대부분의 영양제에는 열량을 내는 성분들이 거의 없어요. 유산균 정도? 대부분의 종합 영양제에는 없기 때문에 아침 공복에 드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건 역시 단식 관점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양제 자체는 단식이 깨진 않는데 다만 지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비타민 A, E, D, K 이게 네 가지죠. 이네 가지 경우에는 우리의 지방질 식사와 함께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이 미세라를 거쳐서 지방이 흡수되는 것과 같이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을 섭취하실 때는 식사 후에 함께 드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자, L아르기닌, 마카, 오메가3,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아연, 비타민 C와 멀티비타민은 키토와 병행하면서 다 먹어도 되는 영양제인가요? 그리고 공복 전과 후에 먹어야 될 거를 구분해 주세요. 와, 딱 좋은 질문 주셨네요. 이런 영양제들 다 드셔도 됩니다. 키토와는 모두 허용 가능한 그런 영양제들이니까 다 드셔도 되고요. 이제 공복 전과 후에 먹어야 되는 거를 구분해 드리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기준이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 근데 좀 헷갈린다라고 하시면 공복 전에 드시기보다는 식사와 함께 드시는 거를 이 위장에 부담이 덜 가기 때문에 저는 그걸 더 권장을 드립니다. 어쨌거나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식사 후에 드셔야 되는 게 디폴트이기 때문에 식사 간 혹은 식사 후에 함께 드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지금 식사 안 했는데 이걸 먹으면 될까 하는 것들은 그냥 드셔도 돼요, 이거 사실. 저이 영양제들 전부 이게 속에 부담을 주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유황 성분이 있는 이제 L시스테인 이런 종류의 영양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공복에 먹으면은 아예 위장에 빵꾸가 뚫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조심해야 되고, MSM은 공복에 드셔도 되고요. 이런 것들은 공복에 드셔도 되고 저녁에 후에 드셔도 되는데 가능하기 어렵다면 그냥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을 권장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활성산소 제거, 항산화에 관심이 있어서 차가버섯 차와 작두콩 차를 번갈아 섭취 중인데 NAC, N-아세틸시스테인이죠? NAC도 섭취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네, 당연히 좋습니다. 이제 NAC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의약품 쪽에서는 진해 거담제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한마디로 이제 우리 몸속에 쌓여있는 그런 농이라든지 가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용도의 의약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미국 영양제 소사이어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우리 간에서 생성되는 항산화 물질 중에 하나인 글루타치온의 전구 물질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N-아세틸 시스테인을 항산화 효과를 올려주기 위해서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도 되게 많이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젊고 건강해지려고요. 그래서 NAC를 섭취하셔도 좋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탈모가 와서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습니다. 탈모를 대비할 만한 방법이나 영양제가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두 가지가 달라요. 탈모가 왔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다른 분들이 키토제닉 다이어트 때문에 부작용으로 탈모가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탈모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탈모가 올수 있잖아요. 남성 이 정확한 기전 자체는 뭐 남성 호르몬이 뭐 DHT로의 변환, 그리고 그것 자체가 모공을 수축하게 해서 모발 자체를 얇게 만들고 탈락되게 만드는 건데, 탈모를 대비할 만한 방법 중에 하나는 손톱과 발톱, 머리카락 등의 재료가 된다고 알려져 있는 비타민 B군에 속한 비오틴을 섭취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를 조금 활발하게 해줄 수 있는 비타민 B12 자체도 굉장히 좋고, 우리 몸의 장 상태를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양제들. 이거는 제 영상 중에 탈모와 장 건강이라고 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봐주셔서 거기 제가 영양제를 다 추천을 해놨거든요. 그 본문에 보시면은 영양제 링크도 다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어떤 영양제를 먹으면 좋을지,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 탈모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런 것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단백질이 부족하실 수 있으니까 단백질을 양질의 고기 단백질로 충분히 채워주시고, 근데 막 단백질 파우더 드시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건 오히려 장 상태에 더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양제를 뭐 항산화 해주시는 거 되게 좋고요. L시스테인이라고 해서 뭐 피부 미백에 대해 되게 좋고, 뭐 발모에 좋은 그런 영양제라든지. 네, 아무튼 탈모의 원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수분 부족, 단백질 부족, 에너지 부족, 그리고 장 건강 이슈. 근데 저는 장 건강 이슈를 가장 큰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 뇌랑 장이랑 연결되어 있듯이 저희 모든 피부와 장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에서 이 머리카락이 탈락이 일어난 부분을 저는 장 상태 이슈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비오틴, 비타민 B군, L시스테인, 그리고 혹시나 그 남성 호르몬의 이슈가 있으시다면 탈모 약까지 섭취해 주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저는. 병강냉이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28세 남성이고요. 45일차 80kg 정도. 10kg를 감량을 하셨대요. 12kg 감량을. 그래서 하루 1시간 반 정도 웨이트하고 유산소 일주일에 6일 정도 계속 하신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더 이상 안 내려간다. 그러면 식단이 문제일까요? 운동이 문제일까요? 그리고 혈액케톤 측정기를 사서 취침 전후 식전 식후로 재는데 어제까지는 2.2에서 2.3, 오늘은 1.6에서 0.6이라고 하시네요. 왜 이렇게 들쭉날쭉 하는 거죠?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79.5에서 더 이상 안 내려간다. 제가 봤을 때는 드시는 식단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둘다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이미 11kg가 빠졌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이제 근육을 늘리면서 지방을 빼고 있는 단계일 겁니다. 이렇게 운동을 또 열심히 해주고 계시니까. 그리고 시간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충분한 양의 음식물로 대사를 높여주시고, 운동을 통해서 케토시스와 미토콘드리아의 케톤 사용에 더 적응을 해주신다면 체중이 제가 봤을 때한 75까지는 금방 내려가실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안 빠진다, 혹은 아예 이거는 지방의 감량이 멈춘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그냥 일주일에 딱한 번만 하루 저녁, 아침 점심 굶고 저녁 딱 드시는 그런 정도의 단식이면 약간 원하시는 수준의 몸을 달성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저 원래 단식을 잘 권하지 않는데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식단도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사실은 시간이 좀더 지나서 3개월, 6개월 되면은 다 빠질 문제지만, 만약에 거기서 뭐 추가적으로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 단식 조금, 아주 조금.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암튼, 그렇습니다. 이걸로써 오늘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신 분들의 사연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